유하 현입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애프터 이펙트 효과에 대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용했던 효과가 자주 쓰는 효과는 괜찮은데 자주 사용하지 않은 효과는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찾아보고자 제 채널에 올릴 거고요. 이 채널에 올린 영상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남기고자 합니다. 오늘 올리고자 하는 효과는 그 꿀렁꿀렁 하는 효과, 글씨에다가 막 꿀렁꿀렁 한다든지 영상이 꿀렁꿀렁 할 수 있는 효과를 주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뉴 컴포지션 가서 컴포지션 네임에 꿀렁이는 효과라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1920에 1080, 프레임은 60프레임. 그 다음에 시간은 한 5초 정도를 주도록 할게요. 5초 정도를 주고 이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화면이 나오면 텍스트를 눌러서 텍스트를 하는 게 노트로 할게요. 저는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현이입니다.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자, 글씨체는 지금 제가 다른 걸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꾸고요. 자, 이거를, 자, 지금 텍스트가 중앙에 위치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치를 중앙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앵커 포인트를 중앙으로 보내는 단축키는요, 컨트롤, 알트, 홈키를 누르면 되고, 컨트롤, 홈키를 누르면 텍스트가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 했고. 자, 이제 꿀렁이는 효과를 넣어야 될 건데요. 에펙터 이펙트 검색창에서 웨이브라고 치면 이렇게 웨이브 워프라고 나옵니다. 웨이브 워프를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면 자, 이렇게 바로 효과가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적용된 효과는 바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걸 좀 더 이쁘게 아니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 효과 컨트롤 창이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웨이브 하이트라고 보일 겁니다. 웨이브 하이트에서 숫자를 조절해주면 이 꿀렁거리는 높이가 바뀌거든요. 자, 지금은 10인데 1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엄청 낮게 꿀렁이죠. 그러면 좀더 많이 주고 싶다. 그러면 20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훨씬 꿀렁꿀렁하죠. 저는 10이 딱 적당해 보이는 것 같아서 10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10. 그리고 그 다음에, 자, wave width. 이건 폭인데요. 뭐, 이거는 꿀렁이는 폭을 좀더 넓혀주는 거죠. 넓게 해주는 겁니다. 저는 한60 정도 놓고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direction이 있는데요. 이거는 꿀렁이는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지금 좌우로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0도로 놓으면, 자, 위에서 아래로 흔드는 느낌이거든요. 무슨 느낌인지 이해 가시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웨이브 스피드가 있는데 저는 한 10으로 놓고 해볼게요. 엄청 빠르죠? 따라락 흔들립니다. 따라락. 다시 이거는 1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이뻐 보이네요. 뭐 다른 거는 괜찮은데 요 밑에 보면 페이즈라고 있는데요. 페이즈는 뭐 디렉션하고 혼합해서 쓸수 있을 것 같은 비슷한 효과입니다. 이거를 뭐 90도로 놓으면 좌우로 바뀌죠. 크게 쓰일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조금씩 조절해가면서 쓰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릴 효과는 웨이브 워프 여기까지고요. 웨이브 워프 효과 쓰셔서 더 좋은 영상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